보고서. 동굴 입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굴 입구. 어, 나타났습니까? 네? 어, 동굴 바로 입구 있죠? 바로 그 위에다가 적외선 카메라 저희가 설치해 놨거든요. 저 누리죠? 네. 아, 예. 저 누구리? 어, 쌍라이트, 쌍라이트. 예. 저 누구리 누구 맞죠? 맞습니다. 뭐, 저 쥐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 아니, 뚜렷이 입까지 나타나는데요? 아, 예. 얼굴이 보여요? 예. 저 누구리 맞죠? 예, 맞습니다. 뭐, 옷을 입은 거 아니고요? 아, 예. 누구리 맞습니다. 아, 누구리입니다, 예. 누구리입니다, 여러분. 저기요. 아, 이 동굴 속에 살긴 사는군요. 예, 예. 예, 저희가 말이죠. 눈빛만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제 나오기만 하면 잡힌다. 이제 나오기만 하면 잡힌다. 자, 나와. 나오기 힘드네요. 아, 지금 담당 PD도 말이죠. 옆에서 흥분하고 있어요. 뒤. 입구까지 나왔죠? 예. 아, 입구까지. 아,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잡힌다. 잡히죠? 나오기만 하면 잡히는데 왜 안 오는겨? 왜 안 오는? 아, 잠깐. 아, 어? 저 뭐예요? 먹이를 아직 버려놨어요? 입구에 있는 먹이를 먹었어요. 아, 입구에 있는 걸 먹었어요. 아, 입구에다가 두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왜 뒤에 있는 아이는 왜 안 먹죠? 순수대로 먹는가 봐요. 전혀 나눠 먹질 않아요, 그죠? 순수대로 먹는가 봐요. 아, 순수대로? 앞에 남아있는 게 저게 안놈이고 순놈입니까? 이거 틀림없이 두 부부 한 쌍인데요. 네네. 처음 나오는 게 역시 대담하기 때문에 순놈이 나와서 순놈! 야, 뒤에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눈만 초롱초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거든요, 같은 노골 입장에서. 야, 어떻게 레이디 퍼스트를 모르나 봐요? 여기 동물 세계에서는 저렇게 수컷이 먼저 먹어버리면 안정성이지. 아, 저 뭔가 째려보고 있어요. CCTV 카메라를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것을 뭐야 이거. 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야, 잠깐 기다려봐 봅시다. 야, 이거 말이죠. 너구리가 두 마리가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완전히 자기는 먹고 또 한 입 물고 가가지고 안에 가서 뒤에 있는 암놈한테 주는 거 봐요. 아, 아니면 무슨 가족 회의를 한다든지 말이죠. 지금 너구리들이 뭔가. 아, 또 나옵니다. 눈이 나옵니다. 점점 앞으로 나와. 나와. 나오면 잡히죠. 야, 안 나옵니까? 나와. 아,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 경계를 하고 있어요? 왜? 어, 나옵니다! 아, 나옵니다! 이건 아까 고놈하고 얼굴이 다르네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걸 알아요? 예, 머리 있는 데가 더 까맣고 귀 쪽이 더 희고. 아, 그러면은 예. 색깔도. 그럼 순서를 바꿔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는 거군요. 예. 이야, 이거 참 대단합니다. 저 뒤에 또 한 뒤에 또 있군요. 예. 뒤에 있는 게 또 순놈? 어, 어떻게 된 겁니까? 요번엔 그 순놈일 거예요. 아, 이건 아까 거보다 더 커 있거든요. 빛깔이. 아, 색깔이? 예. 야, 이 동굴 속에서 뭔가 저 두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었어 가지고 뭐인가? 정보를 주고 받고. 어, 그러니까 그죠? CCTV 카메라를 보고 예. 야, 저게 매야? 저게 뭘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자, 뒤에 것도 또 나와요. 또 한 번 또. 아, 또 나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저희가 이거 왜 들어? 안 돼,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아, 또 뭐 얘기를. 예. 야, 이게 다 잘했군요. 이거 뭐 저 순놈이 공처가라든지 말이죠. 뭐 벌벌벌 따는 모양이야. 나온다. 나오면 잡히는데. 나옵니까? 나옵니다. 점점 앞으로. 이야,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다는데 밖으로만 나오면 잡힙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오늘 잡습니다. 너구리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들어가면 돼. 뒤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 얘기하는 모양이죠? 예.
뭔 얘기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나한테 상해줘, 잠깐. 아, 들어갔네? 자, 내 꼬랑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야, 이거 안 되는데. 얼굴을 보여주고 앞으로 쑥 나와 있었는데. 저 꼬랑지, 어떻게 된 겁니까?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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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눈 보입니다. 아직도 보여요. 아, 아직도 눈이 보여요? 눈이 보여?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나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또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왔기 때문에 좀 더 쉬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앞에다가 먹이를 둔 것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이유 아닐까요? 글쎄요. 좀 더 멀리 놔뒀으면 더 나올 건데. 스태프들 중에 누가 말이야? 저자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요. 네. 언젠가 우리한테 잡힙니다. 갈 데가 없어요. 저 안에 있으면. 이제는 많이 나오거든요. 네. 바깥으로. 저러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나오겠죠. 네. 자, 아무튼 말이죠. 엄청난 개가예요. 지금 뭐 두 달 만에 말이죠. 이 너구리가 살고 있는 그 굴을 발견했고 네. 또 굴 속에 너구리가 있는 것을 CCTV 카메라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우리의 승리입니다. 네. 이제 나오면 잡히는데요. 야생동물을 다루는 사람은 절대 성질이 급해서 안 됩니다. 아, 느긋하게. 느긋하게. 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 지금 우리 스태프들도 말이죠. 인내에 치를 떨어요. 스태프들 대신하는 건 인내예요. 지난주 우리가 화이팅하며 시작했잖아요. 화이팅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큐멘터리 이경규 포고스에 40여 명의 스태프 여러분들은 오늘 밤 한 명의 도망자도 없이 너구리를 생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을 외치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야! 너구리! 화이팅! 친구들 지금 째신한 게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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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 너무 싫어. 인내, 인내, 인내. 기나긴 인내의 밤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수많은 스태프들은 너구리를 잡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 누구도 포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보라 속에서 고생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데 일조하길 기대합니다. 눈이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태프들의 인내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다시 재정비를 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태프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너구리를 위하여 화이팅. 네, 드디어 날이 또 밝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상 조건이 상당히 악화가 됐어요. 네. 이게 헤드쿼터가 날아갈까 봐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십시오. 너구리 한 마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구리가 사람 잡네. 너구리가 사람 잡아 이거.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면서요? 화천에서 네네. 너구리한테 물린 분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강원도 화천에서 야생 너구리에 물려서 광견병 증세를 보인 사람이 끝내 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집에 들어온 야생 너구리에게 물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잠복기가 지나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양대천에 있는 구리구리가 혹시 이 몹쓸병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금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잡아야 금진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수의관님이 두 네네. 번이나 놓쳤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네. 국립수목원에서 네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70-80마리 잡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우리가 본 적이 있나? 날로 만들었지? 없죠. 그럼 뭐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게 다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 우리 수단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파이팅을 해서 새 출발합시다. 자, 수목원으로 모두 함께 출발! 아이고, 안녕하세요. 곰 네. 사료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백두산 반달가슴곰입니다. 소리 반달가슴곰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순수 우리나라의 천연기념. 그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백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다 미래비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그놈의 웅담하고 이 곰 발바닥 때문에 이 곰이 멸종이 됩니다. 멸종이 됩니다. 무자비한 밀렵 때문에 네. 우리의 토종 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광견병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광견병이 말씀이죠. 네네. 83년도까지는 거의 종식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93년서부터 휴전선을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고향에도 양주에도 이게 발견이 됐습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서울 근교까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네. 최방아산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아, 너구리라는 개체가 광경병을 옮기는 걸로 완전히 판명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곱 가지 야생 동물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단 한 가지 너구리에서만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 광경병은 너구리가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이루고 저희들이 산에서 포획된 너구리를 조사해보니까 거의 음성으로 나타나고요. 집 근처에 내려와 있는 애들은 잡아보면 67%가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양계천에 살고 있는 너구리가 예.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잡아가지고 조사해봐야죠.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예. 너구리를 꼭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획틀로 7, 80마리를 잡았다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난 내 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포획틀 잡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수목원에 있는 너구리를 가지고 포획틀 속에 정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지요. 네. 자, 지금부터 저희가 너구리 포획틀 모의 실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곳을 양대천하고 똑같이 꾸며놨습니다. 저 위쪽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죠. 저쪽에 또 저희가 텐트가 있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통로도가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제 너구리를 풀어서 과연 포획틀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말이죠 국립수목원에다가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저쪽에는 수의관님이 계시거든요. 수의관님, 너구리를 좀 풀어주세요. 네, 너구리 풉니다. 자,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획틀을 발견했습니다. 뭔지 경계하는? 아, 경계를 하는데요. 포획틀 앞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네. 이 너구리는 네. 옛날에 이 포획틀에서 잡힌 너구리예요. 아, 악몽이 떠오르는 거야. 이게 웬 출창이야. 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세를 봐서는 아예 지금 주저앉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 수의관이 당황하는데 수의관님 표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지금 자는 거예요. 지금 자는 거예요? 아, 아니다 아니다. 아, 너구리 나왔습니다. 나 너구리 풀었습니다. 자, 너구리가 말이죠 어디로 갈지 말씀대로 통로를 따라갑니다. 아. 아, 네, 너구리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통로로 가다가 구수도 의지를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저희 포획팀이 또 너구리 잡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 숙목원에는 너구리가 50여 마리 있기 때문에 50여 차례 실험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구리가 달려갑니다. 아, 네. 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말이죠. 스텝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스텝이 말이죠. 전생의 너구리였어요. 아, 이거 진짜 너구리 잡는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 우리 스텝들이 말이죠. 너구리 무슨 동네 강아지 다루듯이 다루고 있어요. 능숙한 솜씨예요. 자, 수의관님. 네. 자, 달려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말이죠, 다소 실험이 무리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너구리가 뭐 먹으러 들어간 게 아니고 폭으로 그냥 이따 달려가다가 보니까 식당에서 들어왔어요. 오늘은 눈이 많이 왔고 날이 완전 춥고 이래가지고 테스트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또 이걸 가지고 양자체에서 양자천에 가서 하는 것도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새로운 방법을 말이죠 선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해요. 아까 한 거는요 통로용입니다. 아주 네. 좁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건 아주 강범위합니다. 아하. 이거는 이 범위 내에 들어오기만 되면은 잡히는 겁니다. 저기 말이죠 센서인데 네. 리모컨으로 쏘면은 쥐가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물이 올라가면서 잡히지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통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생각에 뭐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야야! 자, 그러면 이제 너구리가 쑥 네. 나와가지고 뭐 먹을 게 있나 없나 하고 야! 야, 최고다! 야, 최고다!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락 없이 걸리는 겁니다. 이건. 야, 너구리가 다칠 염려도 없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걸로 잡아본 적 있습니까? 이게 시험 단계죠. 이게 처음 잡은 게
이것이 잡은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덩치가 있어가지고 네, 갇힐 수 있었지만 너구리는 작단 말이에요. 네, 싹 올라가는 순간에 너구리가 도망할 수 있다. 이 그물을 탁 끼어넘어가 도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못 가지요. 그물에, 그런 건... 그물에 발이 빠지니까. 아, 근데 그걸 실험 안 해봤죠? 네. 아니, 그 뭐 해보나 마나요. 그러면은 양재천으로 가기 전에 네. 여기서 네. 너구리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너구리를 풀어주세요.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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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리모컨! 리모컨! 뭐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리모컨 닦기 안 됐어? 옛날 등짝 빠진 악몽이 또. 자, 2차 실험 들어갑니다.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 이게 말이죠. 실패 원인이 뭡니까? 너무 빨지 않습니다. 아,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지금 수의관님 길이 당황하고 있거든요. 아, 아까 저는 잡았는데 너구리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너구리보다 못한 인간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 스태프들이 다시 또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곳은 산입니다. 굉장히 추워요. 광견병이 그만큼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성이 국가에서 법정 전염병을 지정했을 정도 큽니다. 네네. 전혀 신체상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이 또 너구리를 위한 길이고 또 사람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런 실험에 참가한 우리 너구리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자, 이제 저희는 희망을 안고 양재천으로 출발합니다.